아이바네즈 1605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SR 시리즈야 뭐 명불허전이죠. 그 진짜 우리가 SR에 정말 수많은 별명을 붙였었는데 역시 SR은 사랑입니다가 진짜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SR 시리즈를 하면서 한 번도 뭔가 배신당했던 느낌이 없어요. 정말 믿고 사는 베이스, 믿고 치는 베이스 SR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저가 형태에서부터 고가 형태까지 그 아주 좋은 딱 그 라인에 걸맞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싼 영역에서는 가성비 좋은 느낌으로 쓰는 거고 비싼 영역에서는 하이엔드의 느낌으로 쓰는 거고 진짜 빠질 데가 없는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SR 한번 볼게요. 뭐 예전에도 수많은 SR을 했었지만 그걸 다 복습을 할 순 없고 제일 최근에 했었던 걸로 좀 비싼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저희가 SR-1100B를 했었어요. 여기 승재씨가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요게 지금 가격이 그나마 얘하고 좀 비슷하네요. 할인가 기준 144만 9천원, 오늘 하는 모델은 할인가 기준 173만 9천원,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저는 아이바네즈 수련을 통해 단단해진 사운드 SR, SR의 온갖 그 자음 그거는 다 갖다 저희가 드립으로 쳤었죠. 그 다음에 SR-6552 모델이었는데 요게 159,000원이네요 할인가. 요거는 승채씨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다 쳐도 잘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미들이 워낙 세서 반주 뚫고 나가는 미들 쇠빙선, 요게 올해 1월에 했던 겁니다. 9.0, 8.5 나왔고요. 그리고 SR-652 모델, 요게 역시 1월에 했네요. 864,500원. 이거는 승채씨가 환골 탈 때, 저는 구멍 메꾸기 해서 9.5, 9.0 이렇게 드렸고요. 점수가 더 뭐. 네, SR-3702 모델은 여기에 할인가 479,000원짜리였거든요. 370. 여기가 가성비가 미쳐있는 그 영역대죠. 승채씨 약간의 고민은 되겠지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하이가 되게 좋다는 의미에서 SR 하이, 사랑 하이 이렇게 드렸어요. 19.0 나왔고요. 승진씨 만점이었네요. SR-302, 명불허전의 모델이죠. SR-302 모델은 2016년도에 탑기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할인가 379,000원. 이 저렴한 가격대에 승진씨는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락 범용의 교과서 이렇게 해서 19.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과 가성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가격대에서 발군의 이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SR인데 이번에는 좀 높은 하이엔드 영역에 가까워진 그 가격대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5B 모델인데요. 요게 173만 9천원, 꽤 가격대가 높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중에서는 뭐 제일 가격이 높은 영역대라고 봐도 될 만한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퀄리티도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같이 하는 요 기어의 색상은요, CHF 색상입니다. 캐리비안 슈어라인 플랫이라는 색상인데 뭐냐, 캐리비안의 해안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이거 아이바네즈에서 저번에 나왔던 거는 요거를 이제 반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이 그 있죠, 해안 모양이 요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라인으로. 그래서 그거는 캐리비안 아일렛 플랫이라고 CIF였는데 요거는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캐리비안 슈어라인 플랫. 누가 봐도 바다 아니었나요? 예, 이름만 바꿔놨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색상이 나오는 게 TSF 트로피컬 시플로어 플랫인데 이건 열대 해저. 이거는 캐리비안의 해안. 이런 식으로 열대 해저는 조금 더 딥한 블루 느낌이 납니다, TSF.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해안가 색상 버전으로 리뷰를 해볼 거고요. 173만 9천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2.5cm, 무게는 3.83kg입니다 가볍습니다. 네, 두께는 36mm, 12프레트 뚫레는 81mm, 탑은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네요.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4개는 아틀라스 5피스인데 빵야빵야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빵야빵야와 퍼퍼러트 4개 들어가 있어서 네, 5피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곧도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티는 너트 그라프트에게 블랙터스크 너트 4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널찍한 편이죠, 굉장히. 네, 좀, 네. 근데 간격은 괜찮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편안한 우연이에요. 네, 아주 편안합니다. 네, 바운드 빵야 프렛보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발론 오벌 타원형 인레이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이고요.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옆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넥 픽업의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넥 픽업, 브릿지에는 빅 싱글 브릿지 픽업에서 노드 스트랜드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주 좋아요. 네, 컨트롤은 요즘 뭐 좀 거리가 많죠. 3밴드 이퀄라이저에다가 그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죠. EQ를 EQ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시브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에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3웨이 미들 프리퀀시 셀렉터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250, 450, 700 예, 아직도 헷갈려요 저도. 한번 맞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250, 450, 700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이쪽으로 땡기면 250, 중간이 450, 밀면 700. 대역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옆에 트래블 부스트 컷, 이게 패시브 상태에서 톤 컨트롤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걔가. 그리고 그 옆에가 미들. 그리고 그 옆에가 베이스, 네, 그리고 그 위에가 볼륨, 그 옆에가 밸런서, 그 옆에가 네, EQ 온오프가 됩니다. 이게 되게 부스트가 엄청 극단적으로 돼요. 뭐 한 15dB 정도까지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는 광활한 EQ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패시브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 액티브, 네. 네. 지금 EQ 온 상태인 네, 거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200, 미들은 250이요. 지금 미들 중립 아니에요? 네, 중립입니다. 네. 아, 사운드 좋네요. 와. 이질감이 전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미들 싹 빼서 들어보고 올려서 들어볼게요. 자. 250대역이 확 내려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리는 거 말고 네, EQ 대역을 바꿔볼게요. 450이 내려간 느낌. 여기 이제 보컬 대역이 빠지는 거죠. 이번엔 700이 빠진 느낌 들어볼게요. 네, 미들 하이가 빠진 느낌이죠. 자, 이번엔 반대로 올려보겠습니다. 700이 올라간 느낌. 미들 하이 때요. 자, 그 다음에 450이 올라간 느낌. 꽁꽁꽁꽁하는 느낌 굉장히 강하죠. 자, 그다음 미들로 250이 올라간 느낌 들어볼게요. 네. 사실 보통 보면은 미드 프리퀀시의 경우에 올려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한 영역을 지정해서 내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은 이제 450대역 가운데다가 해놓고 나서 미드를 조금 깎게 되면은 보컬과 부딪히는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중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미드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놓고 이거 미드 프리퀀시 아무리 만져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뭔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지 효과가 생겨요. 네. 변화가 없죠, 중립일 때는. 자, 그러면 사운드 이렇게 네. 이제 이번에는 픽업, 네, 픽업 바꿔서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러지? 오, 거의 역대급인데. 와. 밸런스, 피치, 뭐 힘 다 좋네요. 장난 아니다. 네, 이제 이거 끄고 톤으로. 네, 톤으로만. 좋습니다. 밸런스 매면 와. 여기 지금 픽업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네, 다 있는 상태고 올리면 야, 이거 네, 좋네요. 이 패시브 상태에서도 픽업 와. 하나씩 들어볼게요. 장난 아니다. 와.
DFBOM입니다. 브릿지즈 감도 잘 나오네요. 이게 좋다 진짜 베이스. 얘 되게 좋네요. 좀 심한데? 와. 훌륭한 SR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슬랩만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지금 뭐 이제 이 상태에서 EQ 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야, 좋습니다. 우연은 훌륭하네요. 와. 뭐? 야, 장난 아니다. 네, 요건 이제 EQ 온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SR이 요 가격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은 뭐 1800, 2600, 1805, 2405, 2605 이런 모델들 다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 중에서도 또 가격대에 비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장 비싼 모델 했던 게 SR5005였거든요. 5005. 5005 심지어 얘는 그때 탑기어 먹었었어요. 가격이 200만원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먹었었는데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SR 좋다는 걸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딱 이 뭔가 중고가대 완전히 막 200만원대 후반대까지 안 간 이 중고가대에서 또 하나의 대단한 발군의 퀄리티의 SR을 찾은 것 같습니다. 160 아주 좋네요. 자, 심하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2, 3, 4. 좋아요. 오, 마지막에 그런 플레이들도 아주 잔망스럽고 좋네요. 아, 이게 장난 아니네. 자, 이번엔 센 걸로 갑니다. 2-6. 네, 요건 드라이브로 좀 매기겠습니다. 아, 1호로 갈게요. 자, 이렇게 1605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습니다. 좋네요.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줄평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진짜. 아, 제가 이번에도 뭔가 약간 그 캐리비안 그 아일렛 그 색상 봤을 때 뭔가 잭스페로우 막 이런 한줄평 드렸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그
그 근처의 가격대를 해적처럼 다 씹어먹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 무시무시한 베이스가 등장을 했네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베이스계 원피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해적들이 모두 찾아 헤맬 것 같은 그런 베이스. 네. 아주 훌륭한 퀄리티였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점수 몇 대 몇? 10.00입니다. 뭐야? 왜냐면 그건 뭐야?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 10점밖에 없어서. 아, 그래서 뒤로 0이라도 더 붙인 거야? 요거 살짝 지우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19.5가 나왔습니다. 저는 1000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근데 진짜 이 가격대에 야, 뭐 이 정도면은 다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운드적인 부분, 뭐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만족시키는 그런 베이스고요. 그냥 단지 나는 이렇게 뭐 좀 뭐가 많은 디자인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에 거부감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소리 너무너무 좋은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네. 소리 그렇습니다. 자, 캐리비안 쇼어 쇼어라인 플랫 오늘 CHF 색상으로 같이 만나본 SR1605B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콜트입니다. 콜트. 예. 근데 콜트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비싼 모델이 나와요. 119만원. 콜트에서 이 가격이면은 이거는 거의 뭐 다른 악기 회사에 200만원대는 우습게 넘기겠다는 의지거든요. 콜트에서 119만원이면은.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A4 울트라 애쉬로 과연 콜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A5 플러스 SC 이건 96만원 5현인데 이게 조금 더 싸네요. 네. 어쨌든 이 두 개의 콜트 시리즈 저희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베이스들이 나왔는지. 아, 이렇게 좋은 거 치다가 또 아니 근데 가격대가 콜트가 지금 119만원이잖아요 이 119만원 콜트의 이 가격은 다른 브랜드의 200, 300을 그죠. 씹어먹겠다는 얘기예요. 두세 배죠. 네. 그래서 또 한번 실제로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콜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